안녕하세요. 무대를 읽고 삶을 담는 시간 읽는 극장 이번 시간 사회를 맡은 정박 북유투어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자리 함께하신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 음성인식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개발하고 있는 정한길입니다. 안녕하세요. 글 쓰는 과학 커뮤니케이터 임소정입니다. 저는 그 과학을 어떤 지식이나 정보의 시선으로 보지 않고, 우리 사람들이 사는 데 있어서 우리 인생의 과학이 어떻게 녹아들 수 있는가를 이야기하는 그런 과학 커뮤니케이터입니다. 네, 심나울 작가라고 합니다. 어, 소설과 시나리오 작업을 하고 있고요. 가볍게 읽을 수 있지만 생각할 시간을 주는 작품, 그런 작품을 쓰고 싶은 작가입니다. 네 오늘 우리가 이야기를 나눌 작품은 가까운 미래죠. 우리가 마주할 내일에 관한 이야기를 다룬 연극이죠. 극단 이와삼에서 제작한 에어 태가 먹던 사과를 먹는 사람 이란 작품인데요. 먼저 뭐 다들 연극을 보셨으니까 간단한 감상평부터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아 저는 일단 즐거웠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일단 연출이 가장 흥미로웠던 것 같아요. SF라는 장르가 연극으로 상연하기에는 이제 사실 쉽지 않거든요. 네. 보통 영화도 SF영화나 뭐 드라마도 SF 드라마 하면 되게 많은 CG가 요구되곤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뭐랄까, 한계라고 할까나 그런 거를 디오라마 모델을 통한 연출로 되게 잘 소화해낸 게 제일 재밌었고요. 그리고 그 사회, 사회, 그러니까 드러난 세계관도 즐거웠어요. 판데믹 그러니까 통제 상황, 판데믹을 이용해서 그런 사회 통제에 대한 내용이 자주 나오잖아요. 근데 이게 이 주제 자체가 사실 SF 판에서는 많이 변주되어 왔던 그런 주제이기도 한데 그런 현대 사회의 팬데믹 통제와 잘 엮어서 그래서 좀더 어, 오래되었지만 진부하지는 않은 그런 이야기였던 것 같아 좋았습니다. 일단 저는 극 자체가 굉장히 재미 있었고요. 무엇보다도 이제 제가 살면서 해왔던 되게 다양한 고민들이랑 연극 자체가 되게 다양한 소재들을 담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했던 고민들이랑 그다음에 제가 최근에 가장 골몰하고 있는 자아에 대한 이야기를 연극에서 굉장히 잘 다뤄주셔가지고 외롭지 않았다는 게 아, 외롭지 않았다. <laughs> 네, 느낌이었어요. 아, 저 같은 경우는 뭐 연극을 아주 오랜만에 보게 됐는데요. 어, 이게 결국 개인과 권력의 문제라고 해야 될까요? 이팬데믹을 통해 가지고 개인의 어떤 자유랄까 이런 것들이 통제될 수밖에 없는 그리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자, 거기에 대해서 인간은 생명이니까 그게 저항하게 되고 통제를 자꾸 벗어나려고 하잖아요. 그 그런 것들이 연극에서는 어떻게 나타나는가? 그게 좀 흥미로웠고 또 말씀대로 이제 형식적인 면에서 이제 그런 레고 블록이라든지 그리고 이동 카메라를 통해 가지고 그 스트리밍 방식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 무대를 보면서 또그 일종의 무대 화면이 나타나 가지고 여러 가지. 동시에 두 가지 어떤 상황을 동시에 우리가 이제 접한다. 이런 좀 입체적인 느낌을 줘가지고 상당히 좀 신선했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일본의 이제 사카야 다이치라는 작가가 한 30년, 40년 뒤에 우리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많이 다루었단 말이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렇게 그 미래를 다룬 작품이 많이 없었는데, 이번에 에어 같은 경우가 이제 좀 아주 좀 쉽지 않은 시도를 한것 같습니다. 이런 어떤 이 작품이 나타나는 여러 가지 이런 시대 배경, 근 미래 배경에 대해서 어, 선생님들은 어떤 점이 인상 깊었는지 어, 자유롭게 한번 말씀해 주시죠. 이 극은 어쩌면 내가 살 수도 있는 세상에서 이게 어떤 음. 일이 일어날까를 좀 생각할 수 있게 되었고 오히려 더 공포스럽게 왔던 부분들, 음. 더 그러니까 피부에 와닿는 부분들이 있었고 저는 이제 연극 보면서 좀 가장 흥미로웠던 부분 중에 하나가. 에너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거였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제 현대사회에서 우리는 에너지를 빼고서는 진짜 하루도 살 수가 없거든요. 음. 인, 에너지 없이는 이제 살수 없게 된 인간에 대해서 다뤘던 부분이 되게 흥미로웠고 또한 가지는 이제 그게서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소형 원자로를 가지고 네. 다니면서 이제 에너지를 충당을 하는데 느꼈던 부분이 뭐였냐면은 이게 이제 사과가 소재잖아요. 그러니까 식물이 소재고 자연으로 돌아가고 이런 건데 식물이 하는 일이 태양 빛을 이제 이용할 수 있는 형태의 유기 에너지로 바꿔주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원자 에너지가 아니라 태양 에너지를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형태로 바꿨다면 이 또한 또 하나의 또 생각할 거리가 되지 않았을까라 생각을 했는데 정말 생각할 거리를 많이 주는 연극였던것 같아요 음, 어, 저는 판데믹과 그로 인한 사회 영향이 가장 흥미로웠던 것 같아요 어, 그러니까 코로나 또안 우리는 진짜 많은 변화를 겪었죠. 그러니까 저도 한번 격리가 됐었고 한번 밀접 접촉으로 초기에 격리가 됐어요. 아 매일 매일 앱으로 제 위치가 확인이 되고 그리고 공무원분이 전화를 하시고 이런 게와 정말 그러니까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 정말 필요한 과정인 건 확실하지만 근데 이게 조금만 용도를 다르게 하면 정말 끝도 없이 사악한 방법을 쓸수 있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또그 요즘 그 사회를 보면 이게 지금 우리 판데믹이몇년 동안 지속되고 있잖아요. 판데믹 몇년 동안 지속되면서 음,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통제를 많이 벗어나기 시작했단 말이죠. 네, 아 그래서 아 인간은 이렇게 비집어 나가려고 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가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된다면 우리는 그 우리는 그, 그러면 이 판데믹 환경에서 어디까지 통제할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어, 우리 어디까지 자유를 요구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런 문제를 또 연극을 통해서 또 한번 생각해볼 수있던 계기가 된것 같습니다. 그 지금 인공지능을 연구하고 계시니까 그 연극에서 지금 로봇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로봇 자의식이 있고 감정 있는 로봇으로 진이가 나오는데 그거는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지금 유행하는 그 딥러닝이라는 방법으로는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러니까 뭐한 생물의 신경망을 되게 완전히 파악을 해서 그거를 구현을 해내는, 그러니까 지도를 만들어내는 거를 코넥톰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굉장히 단순한 신경망을 가진 그런 예쁜 꼬마 선충이라는 벌레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완벽하게 신경망을 어, 이해를 하고 그거를 구현해서 기계에다가 그걸 이식을 했을 때, 걔가 마치 어, 자기 의식이 있는 것처럼 행동을 하는 실험을 한게 있어요. 네. 제 생각에는 그래서 그 사람의 뇌도 그렇게 파악을 할수 있다면 그게 진정한 의미의 인공지능의 후보가 될수 있지 않을까. 거기서는 자아가 발현될 수도 있지 않을까. 약간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이하고 그 인하하고 그 주인공들끼리 결국. 인간적인 교감을 가지는 걸로 나타나잖아요. 근데 그게 과연 가능한지 좀, 좀 궁금했거든요. 일단, 저 같은 경우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했던 게 우리가 사람이 아닌 수많은 존재들에 대해서 우리가 애착을 가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집에 이제 제가 없으면 안 되는 인형이 하나 있어요. 애착 인형이라고 하는데 이 인형은 없어지면 안 돼요. 그리고 가위가 있어요. 제가 30년째 쓰고 있는 가위인데 죽어서 무덤에 가져가야 되는 가위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물이지만 저는 이 친구한테 굉장히 많은 애착을 가지고 있거든요. 저는 충분히 로봇과 사람이든 아니면 사람과 또 다른 생물이든 어느 정도 우리가 마음을 주고받는 게 이제 그 같은 언어로 이제 의사소통을 할수 있는 그 어떤 수단만 보장이 되면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사실 여기서 제가 좀 파생돼서 이제 질문이 생겼던 게 뭐냐면은 연극에서 로봇이 인간을 사랑하도록 이제 코딩이 되어 있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근데 사랑이라는 게 정의 내리기가 정말 어렵잖아요. 과연 우리가 무언가를 사랑하라라고 하는 그 로직을 만들 수 있는가라는 게 저는 질문이었고, 마침 이제 약간 프로그래밍 전문가분이 오신다고 해서 <laughs> 꼭 여쭤보고 싶었어요. 사랑의 감정을 프로그래밍 하는 건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그걸 흉내 내는 건 프로그램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감정 없이 그냥 사랑할 때는 이런 행동을 해야 돼. 이런 말을 해야 돼. 그 정도는 개발할 수 있지 않을까? 그냥 단순하게 음. 피드백처럼. 네, 피드백. 음. 그걸 예를 들어 가지고 사랑 같은 경우도 그거는 뭐 우리가 귀엽다 친절하다. 아끼고 싶다. 뭐 배려해 주고 싶다. 이런 감정들을 좀 정량화해 가지고 수치로 가지고 어떻게 좀 어싸인먼트라고 해야 됩니까? 이게 규정할 수는 없나요? 그러면. 그거는 개발자가 나름대로 정해서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랑이라고 말하자면 네. 어, 저는 사랑이 그 우선순위에 두는 감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아. 세상에는 수많은 30대 남성들이 있지만 저는 그중에서 우리 형을 더 특별한 사람으로 두고 네. 그 형도 30대 아저씨인데요. 별로 헌신하진 않지만 어쨌든 다른 다른 30대 남성들보다는 그 우리 형한테 더 헌신하고 뭐 그러겠죠? 그런 정도로는 개량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저 같은 경우는 이게 커뮤니케이션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뭐그 의사 소통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 결국 커뮤니케이션은 그 자체로 내가 이런 말을 하고 너가 이런 말을 알아들었다 이게 아니고 기본적으로 이제 커뮤니언 공감을 끌어내고 합의에 도달하는 게 결국 커뮤니케이션의 본질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연극을 보면 이전에는 로봇과 하나였던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너와 나로 대등한 어떤 존재로 서로를 규정하거든요.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통해서 이제 결국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죠. 이 로봇을 통해서. 자 그렇다고 본다면 이 사람들은 결국은 이제 서로 공감하게 되었고 서로 이제 어떤 합의를 이루게 되었으니까 뭐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지 않나. 근데 이거는 뭐 과학적인 건 아니고 제가 연극을 본 입장에서 보면 연극의 작가는 저렇게 이제 극작가는 이렇게 이제 희망을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은 좀 들었습니다. 사실 현대적인 챗봇처럼 자연어 처리를 하는 게 아니에요. 아주 단순한 반응만 하는 챗봇이 있었어요. 이 챗봇을 그냥 만들어 봤는데 이 챗봇이 사람들 위안을 얻고 대화하는 것만으로도 그리고 그~ 그리고 위안을 얻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막몇 시간이고 그~ 이 챗봇과 이야기를 하면서 거의 그런 자신만의 그런 어떤 정서적인 반응을 이끌어내고 그런 사람들이 꽤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인간은 좀 기본적으로 다른 존재와 가까워지려는 그런 어떤 모듈이 내장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인간뿐만 아니라 다른 종과도 예를 들어 우리가 개를 길들였듯이 그리고 우리가 개가 우리 개가 우리의 최고의 친구가 되었듯이 그렇듯이 어 우리가 새로 만들어 낸 그런 아직은 완전한 지능을 하기 힘들겠지만 그런 어떤 나름대로의 지성이 있는 존재가 생긴다면 당연히 그런 사랑을 할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했습니다. 을 우리가 커뮤니케이션 이야기하면서 지금 하나 빼놓을 수 없는 게뭐 결국 인간과 로봇이 서로 일자리를 두고 경합을 벌이고 있단 말이죠. 정생님은 어떤 게 보십니까? 이런 AI 연구 직접 하시니까 과연 인간이 이렇게 인간의 노동력이 다 결국 AI로 대체가 되는 겁니까? 지금도 많이 대체가 되고 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근데 우리나라만 해도 생산 인구가 굉장히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대체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중에는 어떻게 되는 건가? 요 <laughs> 나중에는 저 같은 개발자도 아마 필요 없게 되지 않을까? 지금도 이미 인공지능이 개발을 할수 있기 때문에. 어. 그럼 정말 뭐, 나중에는 정말 네트릭스의 세상이 될 수도 있겠군요. 맞습니다. <laughs> 맞다고 말씀하시니까 좀 <laughs> 너무 암담한데요. <laughs> 결국 인간이란 것은 뭔가에 마음을 빼앗기는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에어라는 작품에서 보면 결국 이나가 그 바라는 반려동물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 발을 키우기 위해서 이렇게, 어, 여러 가지 모든 자기 어떤 사회적 관계도, 어, 희생하려고 하는데, 이런 것들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인간이 우선하고 나머지는 이거보다 낮으니까, 근데 저는 그게 아니고 되게 대등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은 죽었지만 한때 고슴도치를 반려동물로 키웠었는데, 그러니까 인하가 발을 대하는 그 마음이 저는, 이나가 진희를 대하는 사랑의 마음이랑 다르게 이나가 발을 대하는 그 마음은 부모가 자식한테 가지는 그런 부모의 마음 같은 애정이 아닐까 생각을 해요. 사람이 사람이랑 다른 종들을 다른 수준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 저는 이 연극을 보면서도 또 되게 좀 좋았던 부분이 이제 인간이 얼마나 오만한 존재인가를 또 생각해 볼 계기를 만들어 주는 게 저는 또 되게 좋았어요. 심지어까님은 동물을 키우고 계십니까? 아 저는 동물은 키우고 있지 않지만 저도 당연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음 사실 가끔은 인간보다 동물이 더 우월하게 보일 때가 있죠. 적어도 동물은 쉽게 배신하지 않잖아요. 다 좋게만 말씀하시는데 그 유발하라리의 사피엔스를 보다 보면 결국 인간이 가축 그러니까 결국 동물을 길들이면서 뭐 결핵이라든지 온갖 질병들 결국 그 알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어 동부로 키면서 얻는 어 이득 못지않게 상당한 지금 피해까지 지금 안게 됐는데 그래도 좋은가요? 영국에서도 그게 문제였잖아요. 그 병이나 팬데믹, 팬데믹 때문에 이제 발을 솔직히 얘기하면 이산 목숨을 살처분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온 거고,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우리가 이제 어떤 것이 우선하는가에 따라서 각자의 의견에 따라서 이제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는 의견이 나뉠 수 있을 것 같아서 저 같은 경우나 뭐심 작가님 같은 경우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더 제고를 해봐야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인간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고 사람의 이제 생존을 인류의 생존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들은 이제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이 동물들을 모두 살처분해야 된다. 하는 거 거고, 저는 또그 저는 또그 책도 생각이 났었어요. 그 정유정 작가님의 28이라는 책에서 보면은 인수공통 감염 전염병이 돌면서 다 죽여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생각이 나고 못쪼록니까 그러니까 정말 좋은 연극이었어요. 그리고 아 원래 관계라는 거 자체가 어느 관계든 서로에게 고통을 줄 수밖에 없지 않나요? 인간 관계도 그렇고. 원래 관계라는 거는 반드시 서로 침범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무서우면 아무것도 못하죠 그러면 이제 인공지능을 이용해 가지고 어떻게 이게 인간과 이런 어~ 일종의 생을 같이 반려를 할수 있는 존재로서도 갈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그거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되게 의인화하는 그런 습성이 있어서 그까 그러니까 어느 정도 위로가 되는 어떤 뭔가가 있다면 그거 인공지능이든 뭐든 상관없이 그렇게 교감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제가 저번에 또 읽었던 이야기 중 하나인데 꼭 그런 위로가 되는 게 아니라도 그 미군 미군들이 그 중동에서 지뢰 제거로 을 쓰는데 이 지뢰 제거 로봇을 오래 쓰다 보면 미군들이 지뢰 제거 로봇에 이름도 붙여주고 그리고 그 로봇이 부서지면 그러니까 보통은 상부에서 헤드 커터에서 교체를 준다고 하지만 그 거절하고 이걸 무조건 수리해 달라 이게 우리 동료니까 이렇게 주장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이 지뢰 제거 로봇이 위험한 환경으로 예를 들면 뭐 공격을 받다든가 했을 때그 목숨을 내놓으면서까지 가서 싸우는 그런 군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꼭 위로가 되지 않더라도 그냥 우리 인간은 그냥 충분히 옆에만 있어도 그냥 유인하려 하는 그리고 사랑하는 그런 존재인 것 같습니다. 저는 아니 뭐 인간이나 기계는 어차피 다 같은 원소로 만들어져 있으니까요. 어 맞아요 우주적인 뭐 사실은 뭐 어차피 다 같은 기원을 갖고 있고 다 같은 재료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뭐 크게 뭐 차별성 있는 건 아니네요. 네. 지금 방금 해주신 얘기가 저는 진짜 저 갑자기 이렇게 확 너무 재밌었는데,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있잖아요. 우리가 인간이다, 인공지능이다 나누고 있지만, 제가 이제 죽어가지고, 제 몸이 다 썩어가지고, 분해가 다 돼갖고, 나중에 이제 뭐, 원자 단위로 분해가 된 다음에, 그럼 제 몸을 구성했던 원자가 다시 로봇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언젠가 뒤에는. 그럼 우리가 이제 이거를 구분하는 게 어디까지가 의미가 있느냐, 뭐 이런 생각이 또 들기도 하네요. 연극에 보면 이런 대목이 나오지 않습니까? 결국 바를 그 반려동물 바를 생태계 교란 이제 위험이 있다고 해가지고 국가에서 그걸 해소를 해서 폐기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가 나오잖아요. 사람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 근데 이게 상당히 결국 이 우리가 같이 옆에서 보는 동물들을 그런 식으로 어 죽이는 것에 대해서 저렇게 우리가 무감각하다면. 결국 그게 사람에 대한 또 윤리적인 어떤 의식의 마비로 나타나지 않냐 저는 좀 그런 생각도 들었거든요. 생태계 교란종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인간 중심적인 단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생태계 교란종을 만드는 거는 사람인데. 근데 최고의 생태계 교란종이 사람. 네, 아닌가? 저도 그 생각을 해요. 그니까 누구보다도 가장 생태계 교란종은 사람이거든요. 음. 근데 또 그것도 어떻게 보면 사람도. 그 별의 먼지에서 시작된 거고, 그러니까 인위적이라고 말하는 것들이 사실은 자연의 일부인 사람이 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도 자연스러운 거라고도 또 생각할 수 있어요. 음, 그래서 시간은 정해져 있으니까. 네, 그래서 그러니까 사람이 어떤 뭔가 자원을 고갈시키고 막 생태계를 어지럽히는 것도 운석이 떨어져서 공룡이 멸종한 것처럼 그냥 자연스러운 일이 아닌가. 그냥 오케이. 시간의 네. 흐름이. <laughs> 네, 그냥. 그냥 원래 그냥 자연스러운 게 아닌가 사람이 하는 모든 행위가 저는 또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또 바가 회색앵무잖아요 회색앵무는 그러니까 이 배경 설정에안 나와 있지만 이 국가가 정확히 어디인지 그 자체로 원제가될 수도 있죠 그런 관점도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지금 말씀대로 어떻게 보면 음그 인간이 결국 하는 것도 하나의 자연의 일부분이니까 이런 것들 인간의 욕망을 최대한 드러내 놓고 그런 것도 자연스러울 수 있습니다만 하도 인간인간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인류세라는 말이 나올 만큼, 이게 그만큼 지금 인간이 하나의 어떤 종의 차원에서 지구 환경에 적대적으로 지금 대하고 있다. 이건 좀 문제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거든요. 근데 또 그게 문제라고 음. 브레이크를 걸려고 하는 것도 또 인간이죠. 참, 그러니까 이게. 복잡해요. 네, 이게 결국 뭐계속해서 순환 농법으로 돌아가는 <laughs> 것 같습니다만. 숨며드는것 안도현. 꽃게가 간장 속에 반쯤 몸을 담그고 엎드려 있다. 등판에 간장이 울컥울컥 쏟아질 때 꽃게는 뱃속에 알을 껴안으려고 꿈틀거리다가 더 낮게 더 바닥 쪽으로 웅크렸으리라. 버둥거렸으리라. 버둥거리다가 어찌할 수 없어서 살 속으로 스며드는 것을 한때의 어스름을 꽃게는 천천히 받아들였으리라. 껍질이 먹먹해지기 전에 가만히 알들에게 말했으리라. 저녁이야, 불 끄고 잘 시간이야. 어떻게 하다가 인간은 애초에 하나였다가 이렇게 각각 구역마다 따로 살게 되고, 자연하고도 이렇게 떨어져, 이렇게 살게 됐을까요? 저는 그게, 그러니까, 사피엔스를 읽다가 느낀 건데, 그러니까 인간이 진화해간 과정에서 그냥 필연적으로 자연스럽게 생길 수밖에 없는 일이 아니었나는 생각이 드는 게, 사피엔스에 따르면 이제 인간이 진화 과정에서 어쩌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뇌가 커지고, 머리 무거워지고, 직립하게 되면서 손이 자유로워지고, 손이 자유로워지니까 도구를 사용할 수 있게 되고, 여기서 점점점 더 이제 복잡한 것들을 핸들링 할수 있게 되면서 되게 자연스럽게 다그 자연스럽게 이제 우리가 여기까지 도달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연 종에 있는 그 동물들도 욕심은 있고 경쟁을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건 어찌 보면은 어떤 동물이나 식물이나 생물의 어떤 본능이라고 생존에 대한 어떤 본능이라고 여긴다면은 그걸 여기까지 키워 올수 있는 거는 우리가 사람이 이런 식으로 진화를 했기 때문에 지금처럼 이렇게 복잡하고 정교하면서도 또 굉장히 거대하고 파괴적인 방법으로 이렇게 좀 사회라는 걸 만들어 온게 아닌가 하는 또 생각이 들었어요. 지니와 이나가 만나게 되는 그 선주민 구역 제3 섹터가 아주 황량한 느낌을 주는 걸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게는 뭔가 어, 어스스한, 어스스한 느낌을 준다고 해야 될까요? 조금만 이게 관리하지 않고 조금만 우리가 발길을 들이놓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우리를 다 잠시게 들어온다. 그런 면에서 이제 그 우리를 황폐하게 만드는 힘으로 느껴졌죠. 아, 근데 여기서는 또 그렇게 나오잖아요. 우리 탐구역에서 그 인하와 진이가 만나가지고 처음 이제 그 뭘까요. 그 로봇 진이가 마음을 인하에게 여는 계기가 새가 먹는 사과를 먹는 사람은 위험하지 않다. 이 말을 해가지고 마음을 열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식물이 좋잖아요. 새가 먹는 사과를 먹는 사람은 위험하지 않아 이렇게 판단을 내리잖아요. 그 그러니까 이게 참 인상적으로 다가왔거든요. 이게 뭐 논리적으로 맞고 안 맞고를 떠나가지고 갑자기 그 직각적인 뭔가 직관적인 통찰을 준다고 해야 되나? 그런 느낌을 좀 받았거든요. 저는 어, 그 사과, 아까 새가 먹은 사과를 먹은 사람은 자신과 새의 위치를 동등하게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보지 않았을까? 네, 그래서 위험하지 않은 사람이다 라고 말한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이게 되게 이 질문이 어려웠는데 생각을 하다가 느꼈던 게 뭐냐면은 3구역에 나타나는 사람들이 있을 거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굳이 새가 쪼아먹은 사과까지 먹을 만큼 절박한 인간이라면은 이제 그거라도 먹어야 될 만큼 그냥 이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여기에 이론이 되겠다고 들어온 사람이 그 새가 먹다 남은 그거라도 주워 먹는 사람이 아닐까라고 해서 진이 입장에서는 나를 찾으러 온 그런 사람이 아니라 여기 이제 들어온 그 뭐라고 하지 선... 선주민 선주민 같은 음. 사람이다라고 생각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바로 이 제3국 같은 경우가 결국은 국가에 어떻게 보면 버려진 지역이잖아요. 자 그러면 여기는 뭘까? 여기는 진짜 말 그대로 원초적인 어떤 충동과 공격성과 자연의 어떤 본질적인 공격성들 이런 것들이 막 존재하는 공간 같다 이거죠. 이 공간 속에서 결국 그.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질서를 만든 영역에서 떠난 존재들은 결국 아주 무시무시한 어떤 실제계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실제계에서 결국 이 사과를 먹고 하는 그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예전에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아담과 이브의 사과 나오듯이 가장 원초적인 세계로 돌아가는 거 아닌가. 또 제가 이 작가님이 쓰신 내용 중에 또 회색행무가 주인공으로 등장한 소설이 있거든요. 예한 터럭만이라도 소설인데 그 단락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등장하는 부분을요 보호소 안에는 수많은 가련한 동물들이 있었는데 그 동물들이 내는 소리가 그 철판 긁는 소리 때문에 완전히 파묻히고 있었다 나는 그 소리의 발원지를 바라보았다 새장 안에 회색의 공룡 하나가 미친 듯한 고음을 내고 있었다 자세히 보니 자세히 바라보니 공룡이 아니라 대형 회색 앵무새였다. 그 눈에는 포식자의 성정이 서려 있었다. 나는 그제야 내가 왜그 고음에 끌려는지 알아챘다. 그 결말을 보면 결국 이제 우리가 그 뭔가 했던 국가에 갔다가 돌아온 그 바라는 반려동물이 근데 결국 애가 나중에 이제 날아가는 걸로 나오죠. 날수 있게 되는 걸로 나오고 또 이제 결국 어 진희와 이 나가, 어 그렇게 헤어졌다가 다시 제3구역에서 재해를 하게 되고, 뭐, 이렇게 이제, 어떻게 보면 해피엔딩인가요? 뭐, 좀 현실성이 있게 느껴지십니까? 어떻습니까? 저는 바 같은 경우는 자연 속에 있는 새에서 반려동물이 됐다가 다시 이제 자연 속에 있는 새로 날아가잖아요. 우리가 왜 관계라는 것도 그렇잖아요. 매일 보고 매일 친하게 지낸 친구랑 평생 너랑 나랑 함께 할수 있을 것처럼 느껴지지만, 우리가 삶의 궤적이 이제 벌어지다 보면은 사람과 사람도 이렇게 떨어지다 보면은 전혀 다른 환경에서 이제 영원히 너랑 나랑 다른 사람인 것처럼 살아가게 되는 경우들도 있는데 바가 좀 고민스럽기는데 약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그러면 이 에어를 보면서 가장 좀이 작품에서 내가 좀 궁금했던 점이랄까 그런 것들 뭐 궁금증이 난 대목은 어디였습니까? 저 지금도 모르겠는 게그 시위하고 나서 지이가 이나한테 침묵을 하잖아요. 거기서 이제 이나가 완전 극대노 해가지고 막 떠나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도대체 그 침묵이라는 게 자기한테 침묵을 나한테 그걸 썼어라고 얘기하면서 막 화를 내거든요. 그 어떤 뭔가 기술을 썼다거나 약간 이런 뉘앙스로 그 부분을 아직도 이해를 못 하고 있어요. 우리 심 작가님이 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laughs> 아 저는 그런 거 아닌가요? 그 처음 이나가 침묵을 했던 게 그니까 진이를 배신하는 거였잖아요. 배신하고 발을 선택하고 그리고 거기서 할 말이 없었기에. 음. 친묵을 한 거잖아요. 근데 진이가 그 이나 니나, 이나한테 친묵을 쓴 거는 그러니까 그 배신의 친묵. 그러니까 네가 나한테 배신했던거 내가 네, 돌려준다. 네 배신의 친묵이 재현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네가 나를 배신했구나. 그 본인의 자업자득 아닌가? 왜 이렇게 화를 내지? <laughs> 원래 사람이 그렇지 않습니까. 아, 원래, 예. 사람은, <laughs> 내로 예, 원래 사람은 내로남불이죠. 원래 사람은 내로남불이죠. 원래 사람은 딴 사람이 나쁜 짓 하면 반드시 악의가 있는 걸로 생각하고 <laughs> 내가 나쁜 짓한 거는 인간의 필연적인 한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생긴 악행이었다라고들 하죠. 인하는 어, 음. 약한 사람이다. 예. 인간 삶의 밑바닥을 아주 깊이 있게 통찰해 주셨습니다. <laughs> 네크의 의미라든가. 네. 그러니까 처음에 그 책자에서 봤을 때 네크라는 게뭐 기본소득을 주고 동일한 복지 혜택을 주고 뭐 빈부 격차가 없다 이런 설정을 읽었었는데 그런데 거기서 어, 리언이 또 발을 국가에 이렇게 신고하면서 뭔가 뭔가를 또 봤잖아요. 그래서 그런, 그런 설정들이 좀잘 이해가 안 돼서 사실은 좀,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내기라는 게 영어로 따지면 목이지 않습니까? 보통 우리가 머리 두뇌라는 것은 정신을 관장하고 그리고 목 이하가 이제 우리 흔히 말하는 육체를 나타내잖아요. 그러니까 정신과 육체를 끊어내는 게 내기고 붙여주는 게또 내기거든요. 그러면서 이 구역이라는 게 (1구역) (2구역) (3구역) 하지만 그게 사람이 아무리 인위적으로 분할하고 배제한다 하더라도 그게 사실 끊어질 수가 없지 않느냐 뭐 그런 의미에서 저는 넥 내기라는 목이라는 그 영역이 상당히 그 중간에 연결하는 것으로서좀 의미가 있다 이런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아~ 저는 네크 이름이 저는 네크로로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네크로 하면 괴저란 뜻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네크가 그런 뜻이면 상당히 부정적인 의미로 받아들였거든요. 그래서 약간 이 구조의 그런 그안 좋은 그런 것들이 모여서 썩어서 만, 썩어 서 만들어진 아니면 혹은 마지막에 결국 네크도 그 구조 자체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네들 본질을 배신하잖아요. 그게 저는 어떤 괴저의 영역인가?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방제목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그래서 왜 네크란 이름을 붙였는지 궁금했습니다. 아, 저는 지금 말씀드리니까 그게 확 다가오네요. 지금 말씀이 아주 설득력 있게 <laughs> 느껴집니다. 자, 우리는 평등하고 자유롭게 그리고 로봇 없이 우리 인간끼리 한번 평등한 세상을 만들어보자. 참 이상적으로 좋게 만들었잖아요. 아무리 우리가 이상해져와도 그 이상을 뒷받침해줄 그 물적인 토대나 기반이 없으면 결국 그것은 썩을 수밖에 없다. 괴전하는 거 말씀하시니까 갑자기 확뭐 이게 다가오는 느낌이네요. 네, 저는 아주 유명한 소설가죠, 김영아 씨의 작별 인사를 들고 왔습니다. 뭐 작별 인사 같은 경우는 어, 이게 이것도 이제 근미를 래 다루고 있죠. 결국 이제 인간이 어, 인공지능과의 여러 가지 뭐여기는 사움이 나오는 거죠. 그 속에서 결국 인간은 결국 멸종된다. 이렇게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어물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렇게 어물하게 느껴지지 않아요. 아주 산뜻하게 느껴집니다. 결국 공룡도 멸종하고 계속해서 지구의 주인은 밖에 가잖아요. 그러니까 뭐 인간도 그리 그런 어떤 운명을 가지게 될 것이다. 그럼 그런데 그렇게 나쁘지가 않아요. 저는 뭐 여기서 나오는 한 대목을 읽어드리는 걸로 이제 가름하고 잡니다. 인간의 세상이 완전히 끝나고 그들이 저지르던 온갖 악행도 사라지자 지구에는 평화가 찾아왔다. 대기의 기온이 다시 내려가기 시작했고 이산화탄소 발생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 이른바 인간세계가 끝나게 된 것은 SF영화에서처럼 우리 인공지능들이 인간을 학살하거나 외계 생명체가 속주로 삼아서가 아니었다. 그들은 점점 더 우리에게 의존하게 되었고 우리 없이는 아예 아무것도 할수 없게 되었다. 우리는 인간의 뇌에 지속적으로 엄청난 쾌락을 제공하였고 그들은 거기서 벗어나려 하지 않았다. 인간들은 번거로운 번식의 충동과 압력에서 해방되어 일종의 환각상태 가상세계에서 살아갔다. 오래전 중국의 도가에서 꿈꾸었던 삶이 인간에게 도래한 것이다. 인간은 신선이 되었다. 그리고 오래지 않아 멸종해 버렸다. 저는 지금까지 연극에서 이렇게 활용한 연, 이런 다른 어, 장치를 활용한 이런 연극은 또 처음 접했거든요. 그래서 아, 형식적으로 아주 좀 어, 재미가 있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 특히 레고 같은 경우 보면서 이 레고가 왜이 무대에 이렇게 나왔는지 그거는 한번 생각해 볼 거리가 되지 않는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어떻게들 생각하십니까? 뭐 감시를 표현한 거 아닐까요? 그거를 보고 있는 카메라라는 시선. 네. 레고는 언제나 카메라로 찍고 있죠. 네. 그러니까 감시되고 있는 대상, 그리고 카메라는 시선. 네. 그리고 그 옆에 우리 모두 그 감시자의 시선으로 볼수 있는 네 그런 항상 감시되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말이 그렇게 놀랍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다보고 있었으니까. 저도 좀 비슷하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찍는 존재들이 사람이 아니고 그 로봇들, 어, 그, 예, 그쪽. 그리고 그쪽들이 찍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아무리 이제 인간들이 자유롭게 살겠다고 뭐 네크를 만들고 뭐를 하고 해도 결국은 이제 통제 안이라는 느낌. 예, 맞아, 부처님이 돈받가 아니 그죠. 약간 그런 느낌이었고 또한 가지는 이게 진짜 신선하고 너무너무 이렇게. 흥미로운 장치긴 했는데 시야가 이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면서 어떤 타이밍에 이 스크린을 봐야 되는지 레고를 봐야 되는지 아니면은 무대 위에 있는 배우를 봐야 되는지 이렇게 헷갈릴 때가 있었어요. 전반적으로는 굉장히 좋았는데 살짝 그런 부분들이 있었어요. 네. 우리 정선님은 어떻게요? 어, 그 작은 무대를 되게 크게 넓게 쓸수 있는 되게 좋은 장치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그래서 더그 그게 이해를 좀 도왔던 것 같고 그리고 저는 사실 마지막에 깨우쳤는데 국가가 이거를 계속 보고 있었구나라는 그런 것도 동시에 또 역할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재밌었습니다. 저는 이제 레고 블록 이렇게 뭐 저도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레고를 많이 사다 주기도 하고 같이 만들기도 했는데 레고 같은 경우는 언제든지 조립할 수 있는 거잖아. 요렇게도 만들어보고 저렇게도 만들어보고. 그러니까 마치 그것들이 우리 인간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행동하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 큰 차원에서 보면 다 이제 뭐 이렇게 언제든지 떼었다 붙였다 할수 있는 존재들이고 그런 것들을 좀 약간 공학적으로 보여준다고 해야 될까요? 약간 그 물리적으로 이렇게 보여주니까 더 오히려 인간이 앞으로 금밀에 살아가는 게 약간 디스토피아 느낌이 있잖아요. 좀 암울한 느낌도 좀 살짝 가졌거든요. 아. 너희는 하나의 빌딩블럭일 뿐이다. 음. 우리가 조립하는 대로 네. 만들어질 음. 것이다. 그러니까 이 개성. 그러니까, 결국 인간은, 어 고유성이라는 것들이 집착하는 거잖아요. 내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누구에게도 대체되지 않는다. 이게 없으면 인간이 살아갈 수가 없는데, 그 레고 같은 경우는 사실 이렇게도 만들었다가, 저렇게도 만들었다가, 뭐 사실 아무런 고유성이라는 걸 주장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보면, 그, 에어, 그, 바로 로봇이라는 그 의미하고, 인간하고 의미가, 결국은 뭐, 거기서, 연극에서도 그런 대사가 나오죠. 로봇하고 인간이 소나가 처음에 로봇에 적대적이다가 왜 이제 로봇에 좀 생각이 바뀌지 않습니까? 로봇은 주어진 대로 한다. 인간도 우리가 어릴 때부터 주어진 대로 이거에가 생각하고 다 똑같지 않느냐? 뭐 이런 이야기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 레고 블록 자체를 그렇게 설치실것 자체가 그런 느낌도 좀 많이 들었습니다. 저는 음. 인간이 사회화 된다는 게 프로그래밍되는 과정이라고 네. 동일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지금 얘기하신 것들이 되게

그보다 그 카메라가 더가시줄아 <laughs> 저렇게 이렇게 잘 나오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어 그랬습니다. 네. 네, 우리 에어에 관해서 많은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그 에어에 보면 여러 배역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캐릭터들 중에서 가장 나와 맞는 캐릭터 그리고 나는 절대 이 캐릭터하고 궁합이 맞지 않다. 저는 그 공무원들이. 음. 저는 되게 뭔가 누가 시키는 일잘 하고 내 의견을 피력하는 일이 렇게 많지 않거든요. 공무원들을 보면서 나는 저런 사람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네. 했었습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잘 해내는. 어,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하는 거죠. 어. 아닐 거예요. <웃음> <웃음> 네. 아니 그럼 그러면... 뭔? 안 맞는 캐릭터라고 해야 될까? 가장 안 맞는 캐릭터라고 해야 될까? 그 그러니까 저는 좀 갈등을 만드는 어. 리언인가요? 음. 어. 네. 그러니까 보면서도 제가 약간 이해 못한 부분이 있었지만, 그러니까 배경에 대한 이해가 좀 부족하긴 했지만, 음. 그리언의 그런, 왜, 왜, 왜 저러지? 라는 생각을 음. 좀 하게 됐었어요. 그잘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어. 역시 좀 다르시구나. <laughs> 문과와 이과가 다르시구나. 아, 저는 리언이 가장 이해가 잘 되고, 아저 사람은 어떻든 간에 일단 사람은 살아야 된다. 살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뭔가 우리가 거야할건 해야 된다. 아 그런 관점에 생도하구나 이렇게 이해가 너무 잘 되더라고요. <laughs> 역시 이게좀그 직접 정서적 배스들이 조금씩 다른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어 임소영 선생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어, 저는 이나를 보면서 저랑 그러니까 작급의 저랑 되게 많이 닮았다고 느낀 게 제가 요즘 인간이란 존재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환멸을 느끼고, 사람이 너무 싫어요. 인하가 그러니까 인간이 싫어가지고 사회를 떠나버리고, 나중에 아예 그냥 자연으로 자기를 놔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요즘 인간관계들을 막 정리를 하면서, 사실은 일이 없으면 두문불출하고 있거든요. 인하 <laughs> 같은 경우는 본인이 처한 환경을 바꾸면서 이제 본인이 그 문제를 극복을 해나갔다면은, 저는 이제 이런 문제 처하고 나니까 자아를 다시 돌아보게 되는 거죠. 진이처럼 자아성찰에서 내가 이제 내 자아가 단단해야 외부의 다른 존재들과의 이런 관계도 잘 맺을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고 제가 제일 싫었던 거는 등장부터 너무 싫었어요. 순아. 순아가 나올 때마다 너무 갈등을 만들고 맨날 싸우고 소리가 너무 크고 그게 너무 저랑 안 맞았어요. 그러니까 맞고 안 맞고 뭐 옳고 그르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저는 어못 옆에 못 있겠다는 음. 생각을 했어요. 네, 우리 심 작가님은 어. 어떻게? 저는 그 닮은 배역은 방우재 말씀이 해주신 것 같고, 그럼 제가 좋아하는 이런 사람이 친해지고 싶다. 음. 저는 순화 같은 사람이 친해지고 싶거든요. <laughs> 너무 시끄럽지 않아요? 아니, 그러니까 순화는 그러니까 계속 그러지만 계속 도와줘요. 음. 어, 근데 너무 부담스러워. 원래 그런 사람 이 있어야 돼요. 원래 그런 사람 옆에 있어줘야 네, 그러니까. 그니까 좀 너무 막 나가려고 할때 옆에 사실 이나가 막 나간 건 사실 <laughs> 이나가 체제에 완전 어긋나는 행동을 한건 사실이고 네 근데 근데도 수나가 약간 자기 그런 많은 걸, 걸 걸고 도와준 거잖아요. 의리 있죠. 그렇죠. 응. 그런 사람이 저런 존재해야 된다 생각하는다 옆에 목소리가 조금 작은 수나. 그렇게 하죠. 그리고 그리고 저는 이나 같은 배역 이나가 좀좀안 맞는다. <laughs> 네. 왜냐하면. 왜냐하면, 음, 저는 좀 리형 같은 사람이라 그런지, 저는 그, 제가 다 팽겨치고 떠나는 것보다는 어떻게든 이 세상을 바꾸려고 하거나 아니면 이 안에서 바꾸려고 하거나 아니면 그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는 사람이 멋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근데 이난 떠났죠. 하지만 그러면서도 떠났지만 결국 그 문명의 상징인 해원자로 놓지 않았잖아요. 예, 전 그게 이 나의 그런 어떤 어떤 모순적인 지점을 보여준다 생각해요. 그러니까, 결국 문명이 이기 없이는 살아남을 수 없죠. 그는. 네. 그래서, 그게 좀, 제가 순화였으면 답답했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래도 도와주죠. 그래서 순화가 얼마나 멋있는 존재니까. 인하가 한번 시원하게 갈아엎고 아예 그냥 해군자로 없이 그냥 막 불을 처음부터 피우고 이랬으면, 그랬으면, 리스펙트. 근데 저는 인나가 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을 한 거고, 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이중적인 모습을 가질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이나는 되게 약한 사람이에요 되게 약간 감정적이고, 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진이와도 교감을 할수 있었던 거고, 그니까 각자의 어떤 장단이라고 해야 되나? 음. 그런, 그러니까 사람이 앞도 있고 뒤도 있고 옆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들을 다 가진 게, 그래서 이 연극이 되게 좋았다는 거예요. <웃음> 되게 <웃음> 단편적이지 않았다는 게. 자 그러면 뭐 여기도 보면 이제 우리가 뭐근 미래의 여러 직업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어떤 일을 하고 싶어요 만약 직업을 선, 다시 선택하라고 한다면 미래를 기준으로 네. 저는 인간이 바지 사장이 될것 같아요 만약 진짜 인공지능이 꽤 많이 발달해서 근데 우리는 아주 오랫동안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인공지능한테 어떤 권리나 책임을 인정하지 않을 거란 말이죠 그런 식으로 인공지능이 꽤 많은 일을 자동화할 수 있다면 그 자동화된 일들에 대한 책임 소재가 있어야 될것 같아요. 그런 사람이 해야 되죠. 사인하는 사람. 인간은 바지사장이 될 겁니다. 저는 그 바지사장을 하고 싶네요. 음. 뭐 우리 임송희 선생님은? 저는 이제 되게 비슷한 생각을 하는데 결론이 되게 달라요. 그러니까 지금 이 연극 같은 상황이 되면은요. 이런 상황이 되면은 저는 그냥 다 던지고 상구역으로 가버리지 않을까. 사과나 주서 먹다가 뭐때 되면 죽고 뭐 이런 거죠. <웃음> <웃음> 너무 좀 슬프네요. <웃음> 네. <웃음> 자, 우리 정하길 선생님. 저는 공무원이 하고 싶을 것 같습니다. <웃음> 어. <웃음> <웃음> 아, 근데 오. 어느 사회든지 시스템을 유지한 사람 은 존재는 <laughs> 필요하니까. 공무원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편한 노후를 위해서 공무원을 택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laughs> 아니, 사실 지금 그 공무원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최근 에그 글을 읽어 보니까, 제 4차 산업혁명으로 직업이 많이 사라지는데, 그래도 이제 생기는 직업이 있고, 사라진 직업이 있잖아요. 그런데, 늘어나지도 않고, 줄어들지도 않은 영역이 딱 하나 있거든요. 그게 바로 공무원이에요. 사람이 와서 민원을 제기하고 이럴 때, 사람이 들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 모든 것들이 사라지더라도, 또 사람, 민원인과 시민과 직접, 어, 얼굴을 가지고 면대면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공무원, 행정 직종은 늘어나지도 않고, 줄어나지 않고, 그대로 갈 거다. 아주 미래를 선치하고 계십니다. 네. 아, 저산구역에서의 직업 생각났어요. 네. 농사 짓고, 음. 적당히 이제 다 키워서 먹고, 그냥 그렇게살것 같아요. 그게 가장 선진적인 직업입니다. 아, 진짜요? 네, 지금, 어, 선진국이라든지, 그런데 보면, 아예 나와 관계가 없는 저 산골, 어촌, 이런데 가는 경향이 지금 계속 확산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새롭게 시작하겠다. 그리고 그 새롭게 시작하는 것의 가장 근본은, 자기 먹을 거리를 자기 스스로 만들어내겠다. 그죠? 딱 그만큼만 먹고 네. 그만큼만 쓰고 사는 게 맞지 않나 싶어요. 네, 아주 지금 트렌드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네. <웃음> <웃음> 네, 이제 우리 에어 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또 선생님들이 전공이 다양하시고 또 아주 깊이 있게 여러 방면에서 이 작품을 봐주셔가지고 논의가 풍성하게 전개된 것 같습니다. 뭐 끝으로 이 작품에 관해서 꼭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있다. 네,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일단 SF를 영국으로 구현하려는, 구현하려는 시도가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 같아요. 일단 제가 먹고 사는 판이고 제가 사랑하는 판이기 때문에 네, 이런 여러 매체로 볼수 있다는 게 저한테 감동스럽고 앞으로도 이런 새로운 형식미를 더 많이 보고 싶다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영국에서 네, 그게 저한테는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일단 이 연극은 제가 계속 너무 좋은 연극이었다. 이유는 이제 제가 생각할 거리, 내가 평소에 궁금했던 것들을 약간 정리해서 이렇게 틀로 만들어서 줬다는 게 되게 좋았던 거고 이제 그 연극을 가지고서 이렇게 모여가지고 얘기했던 저는 이 지금 이 시간이 너무너무 좋은 게 저한테는 이게 인류애를 회복하는 시간이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그동안 이제 사회생활을 하면서 여기저기 사람들한테 많이 디어가지고 좀 두문불출하고 산으로 들어가가지고 이제 속세를 등지고 싶을 만큼 힘들었는데 그냥 이제 되게 좋은 연극을 보고 내가 궁금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되게 다르지만 각자 의견 있는 사람들이랑 이렇게 얘기를 하는 이 시간 자체가 저한테는 어 일류 회복하는 시간이었어요 <laughs> 감사합니다. <웃음> 우리 장한규 선생님 저는 뭐 영화를 보던지 연극을 보던지 좀 그냥 막 웃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웃고 나와서 뭐 먹지? 하는 그런, 그런 의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뭔가를 봐도 되게 깊게 생각하지를 않아요. 근데 이제 이런 자리가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되게 곱씹으면서 막 생각을 계속 하는 훈련이 조금 됐고, 그러면서 뭔가, 그러면서 뭔가 좀 재미를 느꼈던 것 같아요. 뭔가 남은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좀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뭐, 세분 선생들이 님 이제 힐링의 시간이 되었고, 사유를 할수 있는 계기가 되었고, 그리고 또 지금 말씀대로 형식의 어떤 신선함을 맛보는 시간이 되었다. 이렇게 좋은 말씀을 해주셨고요. 뭐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다양한 여러 감상이 나오겠습니다만, 갑자기 그 클로드 레비스트로스라고 인류학자가 슬픈 열대에서 남긴 마지막 멘트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세상은 인류 없이 시작되었고, 세상은 인류 없이 끝나갈 것이다. 어, 결국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 혼자 살아가는 게 아니라 자연과 그리고 기술과 뭐 여러 것들이 어울려서 살아가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가 가장 의미 있고 뜻깊게 살아가야 되는지 이런 의미를 짚어준 좋은 연극이고 지금 또 이렇게 이야기를 나눠가지고 아주 어, 가슴에 남는 시간이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럼 읽는 극장 에어 새가 먹던 사과를 먹는 사람 편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사람 좋은 주제를 가지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